심술쟁이 호랑이를 물리쳐라! 재미있는 전래 동화 속 상황을 다양한 놀이로 풀어나가며 문제 해결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즐거운 상상놀이입니다. 똥 싸세요! 쫄깃쫄깃 고소한 뿡뿡뿡 떡이요! 에그머니, 에그머니! 떡장수 아줌마, 이 호랑이님이 배가 아주 많이 고프거든! 그럼 이 떡 줄 테니까 난 해치지 마. 떡? 자! 오! 맛있어, 맛있어! 떡 맛있어! 뭐야? 끝이야? 떡 없어? 네가 다 먹었잖아. 이 호랑이님은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고. 그럼 내 차례? 도토 도망가자! 아줌마 거기서 거기서! 도망가도 소용없을걸. 이 호랑이님이 떡장수 아줌마네 집에 가서 큰일났다, 큰일났어! 호랑이가 떡장수 아줌마네 집으로 찾아간대! 어떻게 어쩌자뇨? 그러게, 떡장수 아줌마네 집에는 도리와 순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쩌자뇨? 우리가 얼른 가서 도리랑 순이를 구해줘요! 오, 좋았어! 그럼 뿡뿡 놀이단 친구들! 모여라! 모여라! 도리야, 순이야! 큰일 났어! 지금 호랑이가 여기로 오고 있어! 호랑이가요? 어떡해, 오빠! 걱정 마, 순이야! 이 오빠가 호랑이랑 씩씩하게 싸워서 널 구해줄 순 없고! 씩씩하게 도망칠 순 있어! 혼자가 빨리! 도망치자, 빨리! 어서! 그런데 잠깐, 오빠! 그런데 도망쳐도 호랑이가 계속 쫓아오면 호랑이는 엄청 빠르잖아. 맞다. 아, 그럼 도망치는 거 말고 호랑이를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 있어. 뭔데? 호랑이가 오지 못하게 물건들을 대굴대굴 굴리는 거야. 도윤아, 우리 굴러가는 물건 찾아보자. 네. 물건 준비 완료!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떼굴떼굴 굴릴 물건 준비됐나요? 네! 얘들아, 문 열어! 어?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엄마지! 어서 문 열어! 엄마다! 엄마! 잠깐! 오빠, 목소리가 좀 이상해.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잉? 엄마 아닌 거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인 거 알면 문 안 열어줄까 봐 엄마 흉내 내는 거지, 롱. 엄마 맞아. 너희들 주려고 얼마나 맛있는 떡을 많이 가져왔는데. 어서 문 열어. 우와, 맛있는 떡이 있대. 얼른 문 열자. 안 돼, 잠깐만. 아, 저
왜요? 손? 손은 왜? 자. 이건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친구들, 이건 누구 손일까요? 나쁜 호랑이 같으니 우린 절대 문 안 열어둘 거야. 그래? 그렇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문쯤이야 바람으로 호 하고 날려버리면 되지. 들어왔다, 들어왔어. 자, 친구들, 호랑이가 못 오게 떼굴떼굴 굴리기 공격 시작!